많이 수고했어. 팀장님. 왜 그래 무섭게? 무섭게 뭐가 무서워요? 내가 뭐 팀장 잡아 먹어요? 우리 회식 한번 하면 안 돼요? 고기 먹고 싶은데. 네? 회식? 오랜만에 한번 하죠. 우리 팀 뭉친 지 오래됐잖아요. 아니 뭐 그럴까 그럼? 다들 괜찮아? 갈까? 좋아요 가요. 네 가시죠. 아 그래 이제 오랜만에 뭉치자. 아, 야 지고! Let's go! 유후! 아유 승희 씨 덕이 잘 먹었네. 아 그럼 다들 들어가. 에이 이게 얼마 만에 뭉친 건데 그냥 가요. 우리 노래방 가요 노래방. 노래방! 노래방! 그래요 노래방 가요. 그럼 간만에 노래 한번 할까요? 좋아 술도 좀 깰 겸. 그럼 그럴까? 난 피곤해서 먼저 갈게. 넌 놀다 와. 됐어 같이 가. 야 진구만 노래방 가자. 아니요 전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요. 무슨 선배들이 다 가는데 어딜 빠지려고. 같이 가 알았지? 응? 아니요 죄송합니다. 팀장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 그래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. 아 야 진구만 나 오늘 되게 섹시한 춤 출 거야. 기대되지? 아니요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너 뭐냐? 쟤 뭐냐? 자 그럼 노래방 파끼리 가서 한 곡 뽑아볼까? 혼자 말이 뽑으시죠! 네가 가자며! 사장님 고장난 노트북 맡기고 왔고요. 하드 다 복원되면 연락 주겠대요. 사장님 들으셨어요? 뭔 대단한 글을 쓴다고 사람 말을 못 들어. 아유 진상 진짜. 뭐야 가볍게 꼬신다더니. 됐어요 그 자식 들어와서 더 안 꼬실래요. 뭘 들어와서 안 꼬셔. 아예 상대도 안 하던데. 꼬시려면 쫓아가서 충분히 꼬셨거든. 놀고 있네. 이사님은 얘 자꾸 예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엔 얘 얼굴 갖고 절대 안 먹혀요. 이게 진짜 좋아요. 노민혁 꼬실게요. 노민혁이면 게임 끝이잖아요. 노민혁? 여진구도 안 되는데 노민혁이 되겠냐? 노민혁이 차라리 편해요. 솔직히 전 여자 좀 아는 남자가 저 더 좋아해요. 순진해서 여자 모르는 새끼들 아주 짜증나! 진짜 자신 있어?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노민혁이 비서할 때 걔가 나한테 이쁘다 그런 적 몇 번이나 있었어요. 진짜? 100% 거짓말이에요. 무슨? 넌 닥치고 제 육감으론 걔 나 이미 되게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저번에 뜬금없이 우리 팀 MT 따라온 것도 그렇고 우리끼리 뭉쳐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것도 내가 오이사님이랑만 있으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 그 새끼가. 말도 안 돼. 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. 아니라니까요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어떻게 꼬실 건데? 쉽죠 껌이죠 뭐. 걔 요즘 맨날 늦게까지 일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님 아직 계셨네요? 승희 씨가 여기 웬일이야? 아 그냥 이 앞을 지나다가 옛날 생각나서 문 열었는데 대표님 계신지 몰랐어요. 옛날 생각? 제가 대표님 비서실에 있던 그때요.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. 그랬어? 네. 왜 그래 승희 씨? 아 죄송해요. 아 대표님이랑 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요. 저도 모르게. 아! 왜 그래 어디 아파? 제가 부정맥이 좀 있어서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부정맥이 있으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. 괜찮아요. 이렇게 대표님 뵈니까 또 힘이 솟아서 이걸로 일주일은 버틸 것 같아요. 진짜 괜찮겠어? 네, 진짜 괜찮아요. 보실래요? 아! 승희 씨! 괜찮아? 승희 씨! 승희 씨! 이제 괜찮아?
대표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. 승희 씨랑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고. 전 이상하지 않아요. 사랑해요 대표님. 정말? 승희 씨는 나보다 오이사를 더 좋아하지 않나? 아니요 절대. 질투하셨어요? 저 컬링이 좋아서 오이사님 만날 뿐 좋아하지 않아요. Really? 네, really. 그럼 문어대가리를 왜 좋아해요 제가? 대표님은 오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이상한 놈 같아요. 그래? 내 생각엔 그 문어대가리는... 어때요? 그게 실현 가능하냐? 시나리오 진짜 무리하다. 시나리오의 무리함도 무리함이지만 넌 여자애가 참... 그렇게 노미정이한테 막 들이대다가 혹시 진짜 잘 되면 노미역적으로 붙으려는 건 아니지? 아 무슨! 팀 위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! 알았어 알았어 그럼 해봐. 조심하고.